예, 환희 아빠입니다. 그 모합이 2년 된 차량 있잖아요. 저희가 세라믹 오리지널 언더코팅 작업 지금 다 해놓고 건조 후에 지금 차량을 장착을 하고 있어요. 그 이전 영상에 보여드렸듯이 뭐 물론 뭐 수십 년 타도 녹이 안 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는 부식은 납니다. 왜냐면 하부 이런 부분들이 다 스틸이잖아요. 부식이 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고 지금 현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건 이너왁스 작업 한 거예요. 이너왁스 작업 뿌려놓은 거고 이렇게 사이드 스텝 부분들 전부 다 시공을 해놨고요. 사이드 스텝 부분들 이너왁스 노랗게 보이는 거는 이너왁스 작업 지금 쏴놓은 거예요. 저렇게 안쪽에 보이시죠? 좀 화면을 이렇게 안쪽에 꾹 채워서 이렇게 꼭꼭 채워서 작업을 해놨고 지금은 방열판하고 머플러 작업 지금 하고 있어요. 머플러 지금 장착을 하고 있고 이 세라믹 오리지널 작업을 해놓으면 부식 없이 타실 수 있고 이 말씀드렸듯이 회색을 시공을 하는 이유가 하부에 문제가 추후에 또 생기게 되면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너왁스 지금 시공된 거 지금 시공된 거 보이죠? 이렇게요. 지금 머플러 지금 공구가 작업하고 있고 이너왁스 막 줄줄줄 들어가 있죠. 전체적으로 시공을 하면 이런 모습으로 나와요. 하부가 완전히 바뀌었죠. 검정색에서 부식이 나 있던 부분에서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렇게 퀄리티 있는 작업들 이런 거는 그 아연 방청제죠. 알루미늄 코팅을 저희가 시공해 놓은 거예요. 지금 앞쪽에서는 엔진 미션 커버 장착을 하고 있고요. 오늘 뭐 시공된 영상은 짧게 보여드릴게요. 워낙 많은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시공된 후의 영상들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하부 전체 스틸 전체에 시공이 되는 세라믹 오리지널. 흡착력이 굉장히 우수해서 시공해놓으면 폐차할 때까지도 품질 보증이 나가요. 그리고 안 떨어집니다. 일반 세라믹이라고 팔리는 제품들 떨어져요. 그거 시간 지나면 떨어져요. 제가 그런 영상들 많이 보여드리잖아요. 세라믹 오리지널은 안 떨어집니다. 당연히 우레탄 실리콘 고무 성분 다 들어가 있어요. 방음하고 방진 기능까지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시공하고 나면 이런 텐션감도 있다라는 거죠. 텐션감 소리가 달라졌죠. 스틸 부분들 소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 아우터임 지점들 여기저기 있는데 전국에 뭐 추후에 또 오픈하는 곳도 있고요. 현재 지점들에서 다 시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검수를 해보고 있는데 작업은 깔끔하게 나온 것 같아요. 항상 어떠한 작업을 하더라도 이러한 좀 퀄리티 있는 작업들을 저희가 지향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커버류 장착을 하고 있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을 할게요. 저희가 오늘은 환희 아빠가 영상을 찍을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서 뭐 지금 옆에 들어있는 뭐 플리세이드 이것도 지금 바로 작업을 해야 되고 앞에 보시는 대로 소렌토 그랜저 저 작업해야 되고요. 저쪽에 있는 K7 차량도 작업을 해야 되고 지금 작업이 밀려 있다 보니까 영상 찍을 시간도 없습니다. 어쨌든 모하비 2년 된 모하비의 하부 부식이 났던 하부의 모습은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을 할게요. 감사합니다.